정답은 20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일반 관람객을 안내하면서 전시물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인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도입되고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큐레이터랑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도세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도세르. 전시물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도슨트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별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별자리는 여름철에 천정 근처에서 보이며 은하수 한가운데 있는 크고 아름다운 별자리입니다. 꼬리 부근에 있는 대내부가 견우성, 직녀성과 더불어서 여름철에 삼각형을 이루는 이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은하수 한가운데 있는 별자리입니다. 여름철에 삼각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별자리. 답판 들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병화 친구는 천체 관측에 관심이 많다고요? 예. 아, 중학교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때 인터넷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라는 내용의 사진들을 보고 관측과 천체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 망원경 제작에 관련된 동아리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럼 병화군이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는 뭐예요? 아, 문제에서 나온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인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이제 아령 성운이라고 하는 성운도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별자리입니다. 장래희망도 천문적인가요? 예, 장래희망도 천문학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블랙홀이나 우주론에 관심이 많고요. 관측기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행용 망원경을 계속 제작하는 중입니다. 정답은 백조자리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로마 폴리 대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분수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바로크식 분수이며 로마의 분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수로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 삼거리를 뜻하는 숫자 3과 길을 뜻하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죠. 로마의 휴일에도 나오고 로마 여행 가면은 여기 꼭 가야죠. 여기 가서 동전 던져야죠. 소원 빌어야죠. 자,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우리 소연 친구는 소원이 뭐예요? 씩씩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도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아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 제가 고2 때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사람 귀 안쪽에 세방구리관, 전정기관 속에 아주 작은 이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저는 그 돌이 올라